안녕하세요, 제돌입니다. 저번 시간에 모델링을 꼭 다 했는지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배우는 기능은 바로 어셈블리입니다. 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제가 꼭 해달라고 했던 그 과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준비를 해놨다면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셈블리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행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 문서라는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이제 어셈블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어셈블리를 키시고 그 다음 확인을 누르면 갑자기 파일 찾기처럼 나오게 됩니다. 또는 여기 이 창이 안 뜨면 찾아보기를 누르셔서 직접적으로 찾아도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20장 기초 파트 모델링을 해서 저번 시간에 만들어놨던 모델링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로 여러 가지 부품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거를 먼저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가져오는 거는 무조건 고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를 가져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지금 1번 부품을 가져올 예정인데요. 열기 버튼을 누르고 제발 부탁드릴 게 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어셈블리 공간에서도 원점이 존재하고 이 파트에서도 원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데나 누르지 마시고 두 개의 원점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확인 버튼을 통해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파트에 대한 이 원점이 어셈블리에 대한 원점끼리 일치가 저절로 되게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하니까 이렇게 맞춰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를 가져올 건데요. 두 번째 파트를 가져올 때는 부품 삽입을 통해서 가져올 건데 먼저 고정이 됐다라는 증거를 알고 갑시다. 먼저 얘를 잡은 채로 움직여 보시면 선택한 부품은 고정되어 있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알람이 뜨고요. 또는 픽스의 앞자인 여기 F자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품 삽입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부품을 가져올 건데요. 먼저 2번 부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셔도 돼요. 자, 저도 아무데나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메이트를 좀 주려고 하는데요. 메이트를 줄 때에는 먼저 왼쪽 상단에 메이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통해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이거를 좀 미리 여기 안에 껴지기 위해서 좀 약간 돌려주고 싶다라는 겁니다. 돌려주는 방법은 커서를 여기다 갖다 댄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채로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얼추 비슷하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웨이트를 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럼 웨이트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표준 메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이트도 되게 여러가지 메이트들이 들어있는데 여기 분야를 좀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고급 메이트도 있고 기계 메이트도 있다는 점은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표준 메이트를 활용을 할 겁니다. 저는 이 벽면과 이쪽 벽면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로 하고 싶기 때문에 일치라는 버튼을 눌러주고 그리고 이 면을 찍고 이쪽 원하는 면을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서로 마주보는 형태가 아닌 한쪽 방향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이 메이트 맞춤 뒤집기를 통해서 이렇게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로 마주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상태로 메이트 추가 또는 맞춤으로써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걸 누르지 않고 바로 이면과 이면이다 라고 찍었더니 알아서 이 일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서 판단하에 이게 찍히게 됩니다. 지금 원하는 거는 이게 맞지만 본인이 만약에 다른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요소를 사용하면 되겠죠? 지금은 이게 서로 마주보는 게 일치가 맞으니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면은 이 원이랑 이쪽 원이랑 같은 동심이다 라고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또 얘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알아서 인식되고 그다음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다른 형태로 할 건데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일단은 부품 삽입을 통해서 이제 3번이라는 부품을 가져올 건데요. 일단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돌려서 내가 껴지는 형태로 대충 모양새를 잡아주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제가 좀 잘 써먹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를 되도록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이트라는 버튼도 잘 누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에겐 다중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다중선택이란 컨트롤을 누른 채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면과 잠깐 떼는 겁니다. 컨트롤 잠깐 떼고 살짝 돌려서 다시 컨트롤 눌러서 이 면은 컨트롤을 떼면 이렇게 바로 빠른 보기 메이트가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딱 하자마자 바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누른 채로 너랑 다시 돌려서 다시 눌러주고 떼시면 일치가 뜹니다. 자, 동심도 한번 보여줄게요. 컨트롤 누른 채로 너랑 너는 동심이야 해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메이트라는 버튼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물론 해도 되지만 빠른 보기 메이트가 있음으로써 마우스를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거 부품을 가져올 건데요. 자, 네 번째 거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저는 컨트롤 누른 채로 너랑 너는 떼고 동심이야. 자, 이렇게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번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거니까 저는 너랑 뒤집어서 너는 일치야 이렇게 해서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얘네들은 이미 이렇게 고정이 됐을 거고 얘는 메이트를 두 개밖에 안 줬죠. 그래서 이 파란색은 지금 느낌은 없는데 계속 회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모션 같은 거를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메이트를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죠. 내가 이번에는 만약에 이 부품을 좀 숨기고 싶은 겁니다. 부품을 숨길 때에는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얘네들한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부품을 투명도를 바꾼다거나 또는 부품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축키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커서를 얘네들한테 숨기고자 하는 곳에 올려두고 키보드 탭 버튼을 누르면 바로 숨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숨겨놓은 것들은 왼쪽에 이렇게 투명화가 되는 건데요. 이쪽에서 일일이 다시 보이기를 해도 되지만 제가 좀 더 추천드리는 건 왼쪽 상단에 숨은 부품 표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숨겨놨던 것들을
반대로 보여주는 형태가 되는 건데, 내가 이 중에서 원하는 거를 클릭해주고, 클릭해주면, 그 다음에 종료 버튼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숨겨놨던 거를 이 선택으로써 다시 살리는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살릴 수가 있는데요. 또는 이렇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 삼각형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투명도가 있죠. 얘를 눌러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바닥에 보시면 볼트가 여기에 꽂아줄 겁니다. 요거는 대신해서 솔리드웍스의 프로페셔널 제품군 이상으로서 사용 가능한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설계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규격집입니다. 툴박스라는 규격집인데, 애드인 버튼이 있다면 애드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케이스 규격집으로 볼트와 나사로 육각 볼트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쓰고 싶은 규격집이 있으면 그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드래그 앤 갖다 대시면 이렇게 착 안착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대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가 저절로 인식이 되게 되고요. 이거는 막연하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본체 베이스에다가 제가 구멍 가공 마법사를 썼기 때문에 그 구멍 가공 마법사에 대한 그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게끔 사이즈가 맞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맞다면 OK 버튼을 통해서 나머지 끼고 싶은 부분도 이렇게 체크, 여기도 체크, 여기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더 할 게 없다면 ESC를 통해서 취소를 하시면 되고요. 얘네들이 어느 정도의 깊이향으로 됐는지를 단면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도 버튼은 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이 화살표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적절히 가지고 와서 한번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드릴에 맞게끔 나사선의 길이까지 알아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런 것들도 구멍 가공 마우스로 나사산을 썼기 때문에 그 길이만큼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이 볼트를 하나 더 카피해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딱 떼시면 이렇게 카피를 바로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이런 볼트도 예전에 우리가 배웠던 설정 추가로 작업을 해주셨다면 얘네들은 이렇게 목록으로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목록으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달라지는 형태로 작업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기에다가 각각에 대한 재질을 먹였다면 나중에는 평가라는 곳에 여기에 물성치라는 게 있습니다. 물성치를 확인하게 되면은 얘네들에 대한 질량값을 구할 수 있고 얘네들에 대한 무게중심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단위계를 바꾸고 싶다면 옵션이라는 걸 눌러서 본인이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서 원하시는 이 길이값 또는 단위계를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셈블리에 대한 내용이 끝났는데요. 빠른 보기 메이트라는 기능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면 메이트를 보다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의 구속 조건을 주게 되면 보통 구속이 완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모션까지 주는 그런 과정까지 필요하다면은 그거에 걸맞게끔 어셈블리를 해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우측 하단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생했습니다.